뭔가 그 FOMC 때문에 뭔가 시장이 변동될 확률은 제가 볼 조금 적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안 오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부장 온디바이스 안에서도 조금 종목에 대한 결이 계속 바뀌고 있다. 시장의 축은 저기 STO, 온디바이스 이에 AI, 그리고 또 좀 공격적인 분들 하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목소리) 우리 시장 계속 우리가 안심하고 좀 주식을 해도 될 만한지 글로벌 이슈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CPI가 있을 거고 그거보다도 요새 홍콩 그러니까 중국의 주식 시장의 이 변화 이게 좀 상당히 좀 불안해서 이게 이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요소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좀 매우 동의합니다. 그 저희 최근에 제가 자료라든지 기사를 살펴보니까 국내 수출이요. 수출에서 증가율 한 국가는 미국, 그리고 포르투갈, 폴란드, 이런 식의. 폴란드는 아시죠? 우리가 무기 때문에. 무기, 방산. 예, 예.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미국은 IRA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고, 배터리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런 지 빼는데, 중국은 한 20% 이상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이 좋은 것만 반영을 했으면 항상 바람이 있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27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면은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최근에 좀 레포트랑 좀 말씀드리고 좀 종합을 좀 해봤더니 이게 중국 증시가 적어도 한 세 달 전까지는 기억을 해보시면 중국에서 정책 당국에서 정책을 내면은 올랐습니다. 적어도 그날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 시장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안 움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신뢰 문제거든요. 신뢰 문제를 봤을 때 부동산 개발 업체의 첫 번째 생존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거의 한 30, 40% 이상이 이자 내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죠.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거죠. 아.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지수를 보니까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지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인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네. 막 사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비 심리가 네. 살아나고 네. 이런 건데. 예, 네, 그게 일부 지역에서 공실률이 25%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엄청나네요. 다 아시다시피 1선보단 2선 지역에서 그렇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공급 과잉이 측면이 좀 더 많으니까 이거죠.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 혹은 시그널만 있으면은 바로 반등 나옵니다. 주시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이런 것이 해결되려면 시장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이 시간이 뭐 6개월 만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자료 보니까 뭐 2, 3년이 걸릴 수 있다, 3, 4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몇 년에 대한 부분이 답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장기간에 걸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산업생산 발표를 하거든요. 산업생산이 지금 지표가 컨센서스가 5.7입니다. 굉장히 높게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락다운 해제 때문에 어제 정부 정책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한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 여부?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줄줄줄 빠지고 물론 오늘은 최근에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 중국 쪽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걸릴 것 같다. 이게 좀 한 가지의 변수고 당연히 홍콩도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고요. FOMC 조금 말씀드리자면 FOMC는 제가 최근에 조금 종합을 해보니까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최근에 두 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정 경제 전망이라는 걸 아마 이제 FOMC도 발표를 할 텐데 최근 경제 전망, 10월 달과 경제 전망을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장률은 조금 좀 올라갈 것 같고 오히려 실업률이 빠질 것 이런 식의 했는데 최근에 우리 발표를 기대하는 거는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잡힐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점도표 상에서 조금 더 인하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FOMC도 좀 지나봐야 알겠고요. 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12월에는 뭐 웬만하면 이제 그 동결을 할 거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패드와치를 봤을 때 확인했었던 거는 3월 달에 처음 인하한 게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저도 기억을 해봤어요. 금리 인하 시기에 이렇게 50bp 인하시킨 게 있나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러면은 어떤 식의 생각이 되냐면 적어도 분기에 한 번? 그러면 3월 달에 한 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분기에 뭐 반기에 두 번.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지금부터 12월부터 2월, 그 다음에 FOMC가 2월이고요. 3월에 한 번 더 있을 텐데 2월 FOMC까지는 뭔가 그 FOMC 때문에 뭔가 시장이 변동될 확률은 제가 보면 조금 적다. 오히려 한 번 정도만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저 시황만 제대로 살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FOMC도 좀 편하게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FOMC 회의 이후로 그 파월의 어떤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냉각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네. 작지는 않아요. 있는 게 이것을 여태까지 파월 얘기보다는 더 맞춘 게 누구냐면 닉 기자거든요. 닉 기자에 제가 그 최근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직도 양쪽 논리가 팽팽하다. 얼마나 언제 내리는지가 의문이다. 인상 없는 건 다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지수가 환호해서 오르면은 조금 냉각시키는 발언을 좀 할 거고요. 너무나 과하게 좀 빠지게 되면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 우리 인플레이션 인하 인플레이션 잡히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방점을 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이게 이럴 때 솔직히 이제 이렇게 뭔가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최근에 어떤 문의가 좀 있냐면 국채 매매. 네. 이런 문의도 좀 있어요. 시장은 지금 우리가 10년물 국채가 4.1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 10년물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5.5에서 너무 빨리 빠졌던 거죠. 5.5% 초반대에서 너무 빨리 빠졌던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미 저기 절대수익률 기준은 6, 7% 거의 7, 8%가 나왔습니다. 이미. 듀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해보자. 그럼 막상 10년물 국채 기준 또 4.2, 4.5 이렇게 빡세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 똥을 려요 또 국채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국채 매매도 어떻게 보면 국채 매매도 진짜 어렵거든요. 네. 주식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좀 우리가 좀 조율이라든지 조화를 가미하는 이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뭐 종합을 해보면. 네.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 양도세 얘기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랜만에 좀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대표님.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에 와서는요 이평선이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평선이 모였는데 위로 뻗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대표님께서 퀄컴 차트 말씀하셨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어찌됐든 상방 추세를 확인은 못했죠. 2600 가야지 확인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코스피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 업종 내에서는 쏠리고 아니고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요. 보시죠. 코스닥은요, 200일선 이평을 지금 최근 두 달 동안 못 뚫고 있거든요. 못 뚫고 있는데, 거래소는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양도세 완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봅니다. 지수. 아, 그래요? 왜냐면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최근 학습을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날 2시간 동안 1%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확정이 난다면은, 소위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좀 설이 좀 갈리는데, 어찌됐든 이건 예고라기보다는 좀, 그 우리가 뉴스단에서 확인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새로운 뉴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단기간에는 한 번 정도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걸로 하면은 코스닥도 부담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해결될 문제지 않습니까? 어쨌든 연말 지나면 지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단기간에 2주, 1주간의 이슈를 보기에는 좀 다른 문제죠. 막상 지난주와 기준은 이번 주랑 일주일 만에 박 차장 나와서 그렇게 말을 다르게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향이 이렇게 또 세게 바뀌니까는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은 저 또 말씀드린 대로 매매할 만한 환경은 일단 맞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려한 것을 바탕으로 좀 네. 공격적으로 살 만한 주식 종목들을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대표님. 그 내가 공격적이다라고 투자자다. 오늘 들어가서 오늘 손절 칠 수도 있고. 혹은 오늘 내가 빠질 때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NPU 여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NPU 쪽에 있는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보시면은 잠깐 위치를 볼까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텔레칩스는요 생각보다 자리가 부담은 적습니다. 최근 조정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칩스는요 보이시죠? 지금 적어도 전고점을 베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뭐가 편한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제주 반도체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매매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투자분들 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NPU 쪽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 온 디바이스. 근데 온 디바이스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막상 NPU 쪽이 아니더라도 오버부 반도체 뭐 다 확산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안 오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오른 종목들이 뭐가 있냐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최근에 소외가 받았던 것들. 미세화 공정. 이런 것도 실적 나쁘지 않은데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선단 공정에서 조정을 괜찮아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면 아, 이쯤에는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러면 뭘까요?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 약간은 지금은 종목이 뭐가 좋아요 했을 때 제가 이 뭐가 좋아요 했던 분이 보수적인 분인가 공격인 분인가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부장 온디바이스 안에서도 조금 종목에 대한 결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지금 시장의 중심이 온디바이스 AI가 하나가 있다 치면은 그 다음 축은요 STO입니다 대표님. 야, 참 강해요 STO. 네. 그러니까는 K옥션이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소잖아요. 지금 보면 오늘 저 오른 거 보고 저 일찍 저 팔아가지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요 저도요 장중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장중에 5.9%까지 빠졌어요. 올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아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결은 적어도 5일선 깰 때 내가 조금이라 들어가야지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이제 15% 올라서 10% 올라서 쫓아잡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STO 관련주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갤럭시와 모니터리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종목을 뜯어보면은 이게 지금 코인 관련주인지 뭔지도 헷갈릴 정도로 다 하고 있어요. 네. 내용은 코인도 일부 건드리고 있고 그 가상화폐 뭐 STO 다 일부 정도 하고 있는데 막상 회사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안 좋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실적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보시죠. 외국인들 오늘 좀 들어오는 중이고 기관들도 건드리는 주식들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쪽으로 시장의 축은 저기 STO, 온디바이스, 이 AI 그리고 또 좀 공격적인 분들 하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아, 알리익스프레스, 대한통운. 대한통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쓰는 유저들이 유저라 그러나요? 유저들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한다. 증가. 왜냐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뭐 주식 투자자를 만났는데 요즘 주식을 MZ 세대처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저는 약간 뭐 아재와 MZ의 중간 AZ와 중간이기도 하고. 아재지. 그런가요? MZ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재. 네. 근데 아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게. 예. 네. 이게 지금 시대의 변화거든요. 저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보시면 우리 마동석 씨가 이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테무라든지 그러면 이쪽에 대한 결 자체도 지금 어찌됐든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 그 택배 그걸 전담으로 전담한다 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커지냐 안 커지냐 했는데 정말로 안 썼었던 저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뻗어나가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물론 내일 5일선 추세가 깨지면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격 투자 분들의 말씀드린 카테고리가 STO, 온디바이스 AI, 소부장에서 혹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쪽 결제라는 택배 쪽. 그럼 세 카테고리 뭉쳐지거든요. 여기서 종목을 소팅해보면 여기서만 한 30개 나올 겁니다. 20, 30개. 그 안에서 매매를 붙이시는 거죠. 공개 투자자분이냐면.
그리고 좀 편하신 분들, 지수가 상승됐다라고 예상되는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보면 2차전지. 2차전지. 예.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예. 근데 그 2차전지 가운데서도 우리 이제 기존에 어떤 가장 강력한 리더, 리딩 역할을 했던 그 에코프로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또 떠오르는 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온 주식은 그 이상 또 못 간다. 그렇죠.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서 찾아야 되나? 아니면 과거의 왕을 찾아야 되나? 네. 요것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좀 부담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뭐 빠졌으니까는. 그런데 막상 자료로 봤을 때는 부담은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왜냐면 한 번씩은 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장에 호흡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양도세가 좀 풀릴 것 같다. 혹은 지수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먼저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상위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공격적인 매수세가 어찌됐든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은 마련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종목 상승률로 봤을 때는 최근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회사가 더 좋다라는 네. 인식이 좀 더 커지는 네. 것 같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적어도 지주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주사가 추세적으로 이루기는 지금은 조금 어렵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지수 상승기에는 내가 이론적으로 베팅해야 되겠다라는 거가 일종의 아이디어.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 BM이 좀 더 낫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거 보이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WCP 같은 보이시죠? 분리막 회사들이 나름 추세로 갔었어요. 뭐 오늘 밀리긴 했지만은 그러면은 이런 섹터들은 보이죠? 전통적으로 기관들 전용 매수 종목입니다. 보이죠? 원래 네. 기관들이 그러니까는 아 기관이 좀 워킹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분리막 쪽으로 보시는 거 나쁘진 않고 뭐 전액도 좀 많이 밀리긴 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단순 지수가 뜰 것 같다 그러면 2차전지 큰 주식 에코프로로 그런데 나는 추세로 좀 봐야겠다 에코PM 그렇지만 나는 시장에 뭔가 이제 기관들의 매매한테 들어가는 그런 종목 매매했던 분리막 이런 식으로 생각에 따라 매매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그 FEOC인가? 그 네. FECO인가? FEOC. 예. FEOC. 아, 헷갈리지. 뭐 외워야 되는 외국 단어들이 많아져서. 하여튼 그 해외 우려기관. 네, 그거와 관련된 그 뭐죠? 그 세부 규정 네, 때문에 네. 요새 그 뭐죠? 전에 쪽이 됐든 뭐 분리막이 됐든 갑자기 더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핵심은 그 어쨌든 악재 해소, 불확실성 해소라는 거죠. 그것이 집단이 25% 이런 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매매해보면 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올드한 이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IRA가 회자된 지는 저희 한 9월, 8월부터 계속 회자가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연말에서 연초에 대한 매매에 대한 꺼리, 일종의 아이디어로 치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이 섹터를 내가 내년까지 봐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디어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2000년대 아이디어는 2년 후, 3년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런 그 텀을 가지고 하는 매매 이거는 싫다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좀 강한 쪽으로 좀 들어가실 필요도 있는 거고요. 조금 시장이 좀 어렵죠. 시장은 볼만하긴 한데 그 안에서 개별 종목 단에서 움직이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수급이라든지 나의 그 소신을 찾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그 양도세 네. 이걸로 귀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빨리 그럼 해결을 해줘야지 되든 안 되든 저는요, 액션을 취하게. 또 기도 한번 할까요? 돌아가면 제발. 네. 하지 마. 약발 떨어져. 네. 정말 힘들 때 합시다. 네. 지금은 좀 볼만하니까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댓글을 보고 혹은 고객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은 거의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시고 뭐가 맞다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주식하는 제 입장, 그리고 저는 그냥 주식이 좋을 것이 안 좋을 것이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냥 주식 입장에서는 양도세는 완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12월 달에 항상 12월 장은 없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왜냐면 양도세 때문에. 근데 그게 적어도 1년에 한 달 정도의 시즌이 살아나면은요, 다른 종목들이 같이 살아날 겁니다.
그럼 투심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뭐 약간은 뭐 제가 뭐 일개 차장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소위 우리가 대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팔면 그게 대주주입니까? 오히려 팔면은 진짜 대주주들, 오히려 기업 경영자들의 힘을 더 크게 세워주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줄어드니까는. 그러니까는 조금,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지금 10억이 웬 말입니까? 지금요. 그렇지. 30억. 50억. 50억? 네. 알았어요. 50억. 50. 합의. 땅, 땅, 땅. 들으셨죠? 네. 50억입니다. 네. 하여튼, 연말. 계속해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네, 그러한 악재가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싹 해소가 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박현상 차장. 네, 오늘 다시 끝마지막 이상하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박현상 차장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